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 있죠. 바로 옛 연초제조창인데요. 이곳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수장형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접목되어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만나봅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지난주 목요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어 네 번째 개관이라는군요. 옛날 담배공장이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인데요. 정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연초 제조창은 지난 2004년까지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청주의 대표 산업시설이었죠. 이후 일부를 개조해 청주 국립 비엔날레를 열기도 했는데요. 제대로 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2017년 봄부터 약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로 시민들을 새롭게 만나게 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역에서는 첫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내년도 2019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미술관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현대미술과 소통하는 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죠. 이번에 청주의 문을 열게 돼 문화 도시로서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오늘은 담배공장이 미술관으로 문을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화려한 축포를 터뜨린 개관식. 그럼 지금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둘러볼까요? 개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총 면적이 19,000제곱미터에 6,000평이 되는 면적이고요. 1층부터 5층까지 5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 공간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기획전시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니 가장 먼저 강익중 작가의 작품 삼라만상이 맞이해줍니다. 수천 개의 회화와 불상의 조화가 정말 멋지죠. 이곳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특징, 바로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감춰져 있었고 폐쇄되어 있었던 수장고를 전면으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로 나뉘는데요. 개방 수장고는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서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하실 수가 있고, 보이는 수장고는 시창,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 있는 작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 제한 구역이었던 미술관의 수장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관객들이 직접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 개방 수장고. 1층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전한 1,300여 점의 소장품 중 주요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마치 잘 정리된 창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미술관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수장고구나 느꼈습니다. 규모도 크고 또 작품 수도 많아서 어떻게 관람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어떤 학예 연구사 혹은 큐레이터가 일정한 주제에 의해서 해놓은 기획 전시와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소장품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전시장 겸 수장고이기 때문에 관람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작품 앞에서 충분히 감상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각 중심이니까 조각 사나 현대 조각 중심으로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작품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잖아요. 청주 출신 작가인 김복진이라는 근대기 조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대기 조각가부터 해가지고 안성금의 부처의 소리, 로비에 있는
강릉중의 삼남한상 이런 어떤 불상 중심으로도 또 이야기거리가 있고요. 또 여성 작가 뭐 윤성남이라든가 신미경 그룹별로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 재미있게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람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수장고. 이곳에선 김종영, 송영수, 리블 등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국내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거장의 작품을 이렇게나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인데요. 특히 넓고 탁 트인 공장 건물의 장점 덕분에 규모가 큰 작품들도 안팎에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른 매력이죠. 그런데 이곳이 수장고이면서 전시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람을 하다가 실수로 건드리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수장고 겸 전시 개념을 도입한 이 장소를 오픈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뒤에 보이는 신미경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비누로 만든 조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에도 민감하고 손이 이제 닿음이 안 되는 그런 작품이고 사진 입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가능한 손을 안 대주는 어떤 성숙한 관람 문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작품은 눈으로만 즐겨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3층의 개방 수장고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미술은행의 소장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유승호, 유근택 등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이수경, 최정화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작가들의 도록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는데요. 바로 옆에서는 개방 수장고와는 다른 성격의 보이는 수장고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라고 해서 이중섭, 김한기, 박래현 등의 중요한 작품들이 회화 명품들이 보이는 수장고 안에 이제 진열이 되어 있고요. 4층은 특별 수장고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별 수장고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예약해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관람하다 보면 특이한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미술품의 보존을 위한 과학 보존실입니다. 이곳은 미술관보다는 과학 실험실 같아요. 흰 가운 입고 어떤 실험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재질 분석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일반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 가듯이 미술품도 아프면 보존과학실에서 정확한 과학적인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과학적인 진단을 하는 분석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의 병원 같은 곳이군요. 네. 그럼 이 보존과학실은 또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보존과학실은 과학적인 진단과 함께 과학적인 감정, 그 다음에 재료 분석, 작가의 기법, 연구, 그런 다음에 훼손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술도 과학이 꼭 필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하계 연구사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진이 아닌 적외선, 자외선 촬영이랍니다. 적외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사용한 스케치선, 연필선의 흔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외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형광 안료의 특징이나 재료적 특성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는 훼손된 작품을 복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네요. 보존과학실은 일반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조차도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관이 개관하면서 소통하고 개방하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5층은 기획 전시실입니다.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도 시작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미술관이 개관 이후에 첫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더 특별하게 기획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기획 전시인가요?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처음 오픈하는 개관 기념전이고요. 특별히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8,2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이번 전시에 맞게 주제에 맞는 작품을 골라서 구성한 전시입니다. 현대미술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 작가들이 보여주는 작품들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도 오셔서 현대미술하고 공감을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수자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김수자 작가님이 세계의 8개의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이 이제 바늘처럼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세계에 많이 펼쳐져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차별과 증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평화로 이제 엮은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관객들도 비디오 작품을 사이사이 지나가면서 직접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드는 그런 형식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총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기획전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회화부터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 연초 제조창과 관련된 영상 작품을 비롯해 하나하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별 헤는 밤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을 작가의 회화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나오는 공간 마지막에 김을 작가의 갤럭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총 1200여 점의 드로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처럼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자신, 당신과 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나가시는 그런 동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설치 작품, 미디어 작품, 회화 작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지역 미술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청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문화체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미 잘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들과 저희가 협업하고 연계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일반 대중부터 해서 전문가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으로 명품 작품들을 보다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술에 대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로 발걸음해보시면 어떨까요?